자,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눈물로 버티다입니다. 자, 올해는 코로나19 종식 소식을 정말로 좀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면서 다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여전히 큰 규모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저희가 매일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는데 그 와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키워드로 먼저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좀 직격탄으로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자영업자들은 사실 방역 조치가 강화될 때마다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잖아요. 방역에 대한 책임감까지 더해져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취재 현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하루하루를 눈물로 버티고 있다고 했습니다. 상인들의 얘기 다시 들어보시죠. 아이 돌반지와 예물도 팔아서 임대료를 낸 상태입니다. 1년에 이렇게 하기 전에 새벽 아침 5시까지 영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 손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8일날은 17,900원이 전부네요. 예. 7일날은 2만원. 예. 6일날은 35,000원. 예. 종비세는 더 나오죠. 영업시간 제한에 3명 이상 모임 금지까지 더해진 7월. 반토막난 매출이 또 반토막났습니다. 네, 귀찮아요. 이거 돈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영업 못해서 쓰레기로 버릴 때 그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 자영업자들 정말 막 피눈물 나지, 피눈물 나요. 네, 아, 매출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나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을 할수록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일상 회복이 시작된 이후에 상인들을 만나서 인터뷰했던 것도 기억이 좀 나는데 그때는 표정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불과 2달 전 일인데요. 그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으로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상인들의 숨통이 잠시나마 트였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말 대목을 앞두고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영업자들은 다시 망연자실한 모습인데요. 연신내 상권 상인들은 자영업자의 힘든 사정을 좀 알리겠다는 의미로 간판 점등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전 만난 상인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내 직원들, 내 가족들 생계가 달린 문제잖아요. 시간을 조금 더 할 수 있으면은 하루에 한두 테임 더 받았다는 그 자체만 해도 한 달이면 크거든요. 식당, 카페 등의 매장 영업이 끝난 시간. 매장 불은 꺼졌지만 간판 불은 켜져 있습니다. 우리들 같은 상인들이 하소연할 곳이 없잖아요. 누구를 자꾸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우리 상인들끼리 이렇게라도 거리에 나가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라도 해보자, 좀 알려보자. 네, 이번 연말에도 결국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배달업계는 상황이 조금 낫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도 하죠. 네, 저희가 상인을 취재하면서 이제 배달업계도 같이 좀 모습을 그려봤는데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아무래도 배달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이제 배달업계가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한 배달앱 결제 금액을 보니까 작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런 통계 결과도 있었고요. 네. 취재 과정에서 저희가 배달업계 종사자들에게 어떻냐라고 질문을 해보니까 정말 물 마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 이런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 자영업계 사이에서도 이제 배달을 잘하는 업종 그리고 잘하지 못하는 업종 사이에 이런 격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격차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헬로...